리더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CEO 아바타, 씨바타졸거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CEO 아바타, 씨바타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이 5강인가요? 5강, 예, 벌써 5강까지 왔는데, 이제 반 왔네, 반, 그렇죠 오늘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뭐, 그 다음에 공부를, 일단은 공부를 잘하려면은 메타인지가 높아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또 상하게 돈을 많이 벌려면은 비즈니스 메타인지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메타인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내가 뭘잘 알고 그다음에 뭘 모르는지를 이렇게 인지에 대한 인지를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메타인지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그는 돈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단은 시장은 여러분 항상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출판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가 없는 게 출판 시장이 1 2 3 4위다 합쳐 봤자 뭐뭐한 10위까지 합쳐 봤자 웬만한 중견 기업, 뭐 NC 이런 데는 뭐 명함도 못 내밀고 1 2 3 4 5 6 7 8 9 10 합쳐 봤자 NC 소프트는 뭐 명함도 못 내밀고 아그 NC 소프트로 비교하는 게 좋겠다. 1, 2, 3, 4, 5, 6부터 12 출판 12국가 NC 소프트의 영업 이익보다 여기 매출이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훨씬. 그냥 출판 시장이라는 거는 매우 작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1위 업체가 매출이 단행본 기준으로 한 3, 400억밖에 안 돼요. 3, 400억밖에 안돼 갖고 뭐뭐 요식업을 프랜차이즈로 크게 하시는 뭐 이런 이런 뭐랄까? 비즈니스 규모 이런 자영업 규모가 아니라 비즈니스 규모를 크게 하신는데 매출 몇백 넘는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출판하면 사람들이 막 많이 읽고 우리가 책이 항상 도처에 깔려있으니까 규모가 엄청날 줄 아는데 출판시장이 엄청나게 잡고 그거예요. 출판시장이 1조가 안될 거예요. 단행본 시장이. 근데 우리가 사교육 껴갖고 학습지까지 하면 5, 6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만큼 사교육 시장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이런 거를 사전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단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보통 이제 상단을 계산할 때는 자영업으로 계산하면 회전율. 내가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뭐한 끼를 먹는데 10분씩 뭐 걸린다고 쳤을 때이 회전율을 다 계산했을 때뭐500몇 명이 들어오면은 내 상단의 끝은. 뭐, 월 매출은 뭐, 2300만 원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상단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진짜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풀로 이게 풀캐파가 됐을 때 회전이 다 완벽하게 돌아갔을 때 얼마 벌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그거를 저는 대답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우리가 최고 매출이 얼마를 찍어봤지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 최고 매출을 찍었을 때, 공실이 하나도 없이, 테이블 공실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다 돌아간 거냐고. 그럴걸이에요. 그럴걸. 왜냐면 그거 산수를 때려보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런 개념이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메타인지 중에 제가 옛날에 브런치 글로 쓴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비즈니스는 여러분, 과정을 팔고, 어떤 비즈니스는 결과를 팝니다. 음식물을 파는 거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결과를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를 팔면은 과정을 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객이 뭐예요? 고객이 커스터머는 저는 이제 상품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이런 프로세스를 사는 사람을 러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엄청나게 구별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접근 방법이 달라요. 왜? 잘못 팔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를 들어 어, 그거죠. 번역기를 서비스로 구독 모델을 팔면 그거는 누가한테 팔아도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육 과정이라는 걸 파는데 지금 토익 200점 맞는 사람한테 950점 맞는 솔루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당장 일지를 ABCD 떼야 되고, 알파벳 떼야 되고, 단어 외워야 될 때의 시기에 950, 문법 공부해야 되고 되게 고난이도, 그 다음에 시간 줄이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를 팔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누구인가, 뭐 연령대, 성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케팅을 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페이스북 마케팅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가 됐던 간에 그냥 아무 타겟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그게 18살부터 65세까지 되거든요 그냥 찍고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게 반응하는 연령대가 있어요 그러 저는 예를 들면은 어, 이 연령대 예를 들면은 제가 숙면의 모든 것을 마케팅을 하면은 저는 당연히 30대가 가장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60대가 제일 반응이 많아요. 이거는 제 예측이랑 벗어난 거예요. 왜? 저는 30대가 피곤하고, 왜냐면 글 자체가 그래요. 피곤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글이라서 60대는 사실 그래서 60대 65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상 돌려보니까 60대가 트래픽도 제일 많이 나오고 광고 단가도 제일 싸요. 그때는 어때요? 그러면은 내 예측이 틀렸으니까 20대 30대는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20대 30대는 반응을 그 없으니까. 마케팅 레인지를 없애버리고 65세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이러면은 그거에 맞게 마케팅을 하면 됩니다. 왜 제가 페이, 유튜브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라 그랬냐? 유튜브가 이게 되게 나빠요. 유튜브가 이 나이 레인지를 카테고라이징을 해놨어요. 컨타이즈를 해놔갖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19에서 20 이렇게 정할 수가 없고 특정 연령 막 18세에서 24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여러분 뭐 완벽할 것 같죠? 나는 그걸 왜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되게 멍청한 거예요 그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30대, 40대, 그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30대를 위한 뭐라 그러면은 명백해요. 그거는 그냥 30대들만 들어와요. 50대를 위한 뭐를 하고 하면은 명백히 50대만 들어오는데 유튜브에서는 그 광고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런 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면은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랑 나는 들어갔을 때 진입 장벽을 얼마나 높게 쌓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먼저 네트워크 효과예요. 몇 번이나 강조했던.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국민 메신저가 카카오톡인데 예?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옛날에 카카오톡 보안 털려 갖고 막 텔레그램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적 있었죠. 그쵸 뭐 카카오 썩었네 보안 털렸네 큰일 났네 그래서 텔레램으로 가야 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무도 못 가요 왜? 네트워크에 락킹이 돼 있어서 그래요. 가려면은 전 국민이 한꺼번에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네트워크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보안이 털렸어 때요 돌아와요. 최근 며칠 전에도 카카오톡 최근에 좀 먹통이 많았어요. 먹통이 됐는데 사람들이 막 네이버 배대시 그거예요 지금도 카카오 먹통이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잘 된다는 기사에 배댓이 지금도 카카오 먹통이다가 배댓이에요 그러면서 카카오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나요 그 다음에 최근에 카카오 톡그 꼭대기 배너 들어왔죠 그때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이 개새끼들 안 된다 이제 이탈할 때가 됐다 딴 데로 갈아타자 갈아탈 수 있어요? 못 갈아탄다니까요 락킹 효과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메신저 1위가 뭔지 아세요? 다 카카오톡으로 나오고 있는데 트래픽 1위는 뭐예요? 밴드예요. 왜? 밴드는 그톡 자체가 밴드이기 때문에 소규모 네트워크 효과가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거에.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사용자 숫자인가 입자 숫자인가 모르겠는데 트래픽은 아마 카카오가 1등일 거예요. 근데 실사용 숫자인가 이게 아마 밴드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저는 밴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생각, 그 다음에 밴드가 뭐로 성공했냐면은, 그, 네트워크 모임 자체로 성공을 했어요. 동기부여하는 모임,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가 많이 쓰냐면은, 중잔년층이 정말 많이 쓴대요, 밴드를. 그 다음에 그 카페를 밴드화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 이런 게 활성화됐었잖아요. 그걸 아예 실시간 톡을 밴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가 생각보다 잘 돼갖고, 여러분 이게 뭐냐, 네트워크 효과에서 진입 장벽이에요.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아, 요 웬만해서. 그래서 조금 저희는 무슨 비즈니스를하고 있죠? 저희는 예를 들면 이제 출판 비즈니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떤 진입 장벽을 쌓고 있냐? 첫 번째가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퀄리티랑 파퓰리티는 다릅니다. 대중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팔린다는 건 대중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고작가님이 큐블리케이션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만 갖고 옵니다. 이게 당장은 안 팔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누적이 쫙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믿고 보는 출판사가 돼버립니다. 지금은 졸끄러기만, 졸끄러기 위주로만 보고 있지만 나중에 민간인도 사다 사다 보면 이 출판사가 똑같은 출판사인 거예요. 그래서 고작가님도 좋아하는 과학 출판사가 있거든요. 네? 좋아하는 과학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포스팅에서 수액 한번한게그 출판사 책을 싹다 사버렸어요. 이 출판사는 워낙 책을 좋은 과학 책만 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입 장벽을 되게 희한하게 쌓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죠? 저희가 온 오프로 독서 모임을 크게 운영하는데 여기서 당연히 수익화를 해도 수익이 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모델들도 있고 투자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투자 제일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투자를 받는 순간, 이 유료화가 되는 순간 진입 장벽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료인 순간. 왜냐면은 무료라는 건 뭐죠? 우리가 그러면은 오거나이징하고 사람 모으고 대관하고 이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다 돈입니다. 다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거에다가 우리가 트래핑만 모으고 거기다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나중에 뭐 영어 서비스 진짜 피드백을 주고 우리가 만들어낸 개발 프로그램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팔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면 됩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가성비가 가장 높은 뭐 영어 라이팅 첨삭이라든지 영어 암기 서비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팔면은 그때 여러분이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면 되는 거지. 왜? 시중에는 영어 회화 서비스가 있고 뭐 암기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넘사벽으로 인공지능도 넣고 빅데이터로 해 갖고 그걸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서 선택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 우리가 진입 장벽을 뭐예요? 해자를 높게 쌓아 갖고 해자를 파는 거죠. 해자를 파 갖고 진입 장벽을 높게 쌓아 갖고 계속 여러분이 트래픽만 모아 놓으면은 이게 또이번 원칙이랑 맞아떨어져요. 망하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서비스를 했을 때, 저 서비스를 했을 때 어? 결국에는 여러분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결국에는 시장 평가라는 거는 고객한테 받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무료 모임 그다음에 무료 독서 모임 그다음에 그 퀄리티 컨트롤로 이 시장에서 되게 높게 하고 있고 이 퀄리티 컨트롤이 되면은 또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판권을 사고 싶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퀄리티 컨트롤에서 우리가 진입 장벽을 싼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번역가 분들 중에서는 되게 플렉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강주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다른 되게 S급 선생님들은 돈에 움직이지 않고 작품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작품을 갖고 오면은 그거를 자기네가 무조건 한다 그래, 나한테 달라 그래요. 그게 되게 그에서부터 진입 장비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진입 장벽의 효과를 하나 드디어 얻어냈어요. 어떤 책인지 제가 제목을 까먹었는데, 이 책은 되게 특이한 게, 이 책의 감수를 나한테 두고, 이 책의 번역은 내가 하고 싶다고, 감수랑, 번, 감수는 교수님한테 연락이 오고, 번역은 번역가한테 연락이 따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외국 작가의 개팬인 거예요. 근데 그 작가가 워낙 대단한 작가여갖고, 우리가 판권을 사고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출판사로 이거 사간다는 얘기 들었다. 내가 감수를 꼭 하고 싶다. 내가 번역을 꼭 하고 싶다.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뭐다? 여러분, 왜냐면 번역가를 셀렉션하고 감수를 찾는 것도 누군가가 하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30만 우리가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입 장벽입니다. 일단 여러분, 진짜 비즈니스 메타 엔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이 똑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아웃풋은 훨씬 커집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메타 엔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이 멍청한 짓을 할 확률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학습 메타인지가 높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떤 메타인지? 비즈니스 메타인지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단이 얼마나 열려 있고 시장 규모가 얼마고 그다음에 고객은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진입 장벽도 해서 어떻게 얼마나 깊게 팔수 있는지 철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판 시장 하면 진입 장벽이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과석 방지 턱 수준의 진입 장벽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운전자들이니까 여러분, 과속 반지 쪽에서 과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참안 가져요. 근데 우리는 아주 낮은 언덕이고, 얕은 해자지만 일단 팠다는 거예요. 우리는 팠고 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비즈니스 메타인지를 올리면 은 여러분도 똑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장담하면서 오늘 시바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시바타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